처음에 시동 방법은 여기에 시동 단추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 짧게 짧게 빨리 이렇게 짧게 빨리 눌러주면서 연료 밸브만 열면은 시동이 걸리죠.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시동이 걸리고, 시동이 걸렸다고 치고, 약제 뿌리는 거는 약제 분사, 개폐, 약제 분사를 하시고, 조절량 밸브. 요거는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많이 열면은 많이 나가고, 근데 일반적으로 한 세 바퀴 정도 열고, 그 다음에 뿌리시고, 끄실 때는 역순으로 약제 밸브 먼저 잠그시고, 그 다음에 조절량 밸브 잠그시고, 연료만 차단시켜주면 시동 꺼집니다. 여기 앞에 그 동영상과 같이 그걸 연속적으로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뿌리신 다음에는 꼭 약제 마개를 열어서 에어를 빼주시고,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건방 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이 연속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시운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